집에 엄청 큰 실이 있는 거예요. 뭘 좀 만들어 볼게요. 쟁반에다가 실을 감아줄 건데 첫 번째 실을 여유 있게 남겨주고 실을 꽉 차게 감아줘요. 첫 번째 실은 묶어서 잠시 고정해 둘게요. 실을 두 줄씩 지나가면 자르지 않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두 줄씩 교차해 놓고 마지막에 살짝 고리를 남겨주세요.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두 줄씩 계속 접어서 넣어주고 고리 남겨주고 끝까지 꽉꽉 채워줄게요. 두 줄씩 넣으면 정사각형의 무늬가 나오는데 이 무늬가 생각보다 귀여워요. 그리고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장점이에요. 끝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게 해주고요. 처음에 묶어놓았던 실을 풀러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고리 남겨둔 걸 하나씩 교차로 지나가면서 연결해줍니다. 끝까지 쭉쭉 연결해주면 끝났어요. 자, 이제 쟁반을 한번 빼볼게요. 오, 느낌이 있는데요? 손으로 조물조물 만져서 마무리 부분도 쭉쭉 당겨주신 다음에 남은 실은 안쪽으로 넣어서 묶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뭐 대충 고리 걸어서 가방 모양 좀 내볼게요. 오, 가방처럼 생긴 애가 완성됐네요.